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아무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전도하고 어디든지 닥치는 대로 그래서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경우까지 했어요. 가면은 성령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면 그냥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네네. 정말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캄캄한 이 조선 땅에 그렇죠.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또 눈물로 기도를 뿌려주셨잖아요. 또 피도 흘리시고. 아, 그렇죠. 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생겼고. 그래, 복음의 나라가 됐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를 절대 우리는 잊으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빛인 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세계 오지에 나가서 지금도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고 네. 미국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됐고 네. 그리고 인구 비율로는 우리가 먼저 저 1등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사실은. 네. 네네. 절대 숫자는 미국이 많겠지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 그렇죠. 두 번째는 후원.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빼놓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후방에서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그렇죠. 네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네?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6년째 선교를 하고 계세요. 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청춘을 바치신 분인데요. 남아공 예수사랑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희수 선교사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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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치는 알아요, 저희들이. 네. 아프리카 제일 밑에. 뭐 지금은 네. 남아공 네. 하면은 만델라 대통령. 네. 네.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잘 알아요. 26년 되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가 더 친절하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 오시면은 낯설으시겠다. 예, 네. 네, 너무 많이 낯설어요. 계절도 반대잖아요. 네, 계절도 반대고요. 남아공 인사말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거기 네. 영어 쓰잖아요. 남아공이에요. 네. 거기는 공통 언어가 네. 11개인데 11개 네. 공통 언어가 11개예요? 네. 공통 11개인데 그렇게 많아요? 네. 리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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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지금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가 돼서 네. 네. 도서관에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뭘 네. 해도 괜찮으신데. 예. 근데 네. 남아공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면은 멀다고 느껴지는데 네. 한 번 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비행기를 네. 뭐 몇 시간을 타는지. 제일 빠른 시간이 18시간, 뭐 19시간. 직항으로. 더 모를 때는요. 네, 직항. 네. 직항은 없어요. 없어요. 직항이나 없어요. 싱가포르 이렇게 경우해서 네. 오는 경우고 또 요새는 항공편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 28시간 걸 때도 있고. 28시간. 네. 예. 아니 저도 저 가봐서 알아요. 케이프타운 네. 갔는데 비행기 세 네. 번인가 갈아타고 간 기억이 있고 예, 참 네. 멀긴 멀어요. 근데 와. 그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지금 89세 되셨어요. 네, 네. 89세. 네, 그리고 홀로 계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저기 천국 가시고 네.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 계실 때 네, 네. 1년에 한 번 정도 상황 봐고 또 많이 편찮으셔서 네. 또 와서 체킹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네, 네. 근데 또 저도 또 와서 또 이제 건강하고 네 아직도 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또 기도의 동역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네. 또 기대하면서 네 그러면은 다른 형제는 없어요? 네 저희는 남매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네. 남매가 다 선교사로 그럼 오빠는 어디 계시는데요? 오빠는 또 저기 그 동부아프리카 예. 선교 사역 오래 하고 그다음에 남아공에서도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선교사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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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네. 아하. 근데 외로우시겠다. 너무 외로우세요. 네, 네. 그래도 어머니가 상당히 용감하시고 예. 참 누구 의지하지 않고 그러시는 네네. 분인데 예. 지금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도 그 백인과 흑인들의 인종차별이라든가 네. 갈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네.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있었는 곳은 저 이렇게 그 백인들 농장, 농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곳에 그 또 신학교가 있었어 유일하게요.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저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또 공부도 좀 부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거기 주위에 그 예.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랬더니 드링 마시고 그다음에 싸우고 그리고 죽이는 날이 크리스마스래요. 그렇게 하고 정말 아이들이 뭐 한 15, 16살까지 학교를 전혀 못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백인 동네가 따로 있고 흑인 동네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아니, 그게 그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철조망쳐 있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아, 그런데 서로 안내도 못 저는 이제 그때 이 저기 흑인 지역 피부 색깔에 따라서 그 지역이 돼 있어요. 흑인 지역, 백인 지역, 그다음에 칼라드. 그 이제 우리 아시아도 네네네. 원래 그렇게 속하는데 아, 그 지역이 따로따로 있군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 거주 동네가 함부로 예, 예.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데 그런데 그 제가 지역 거기 있었던 곳이 예. 백인을 만나러 가려면 큰 대문으로 들어가고 대문으로.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흑인을 중심으로 할 때는 철조망을 이렇게 열고 문도 없어요. 문도 없고. 어머. 그게 지금 26년 전에 처음에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 처음 가셨을 때의 상황이고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그래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많이 변화됐어요. 네, 지금은 많이 변화됐는데.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네, 만델라 대통령은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도 그, 아직도 예. 정말 그 부분에는 그렇겠죠. 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땅에 예수 사랑 선교 교회를 세우신 지가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자, 그럼 예수 사랑 선교 교회 그 사역은 어떤 물론 교회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저는 뭘 하려고 계획 안 했어요. 네. 초창기 때는 가서 배우고 네.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 뭐 기독교 나라고 그래서 네. 협력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교회를 내 반석에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다른 나의 그 양들을 네. 정말 사꿉녹자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시면서 네. 에스겔서 34장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그 강권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순종. 순종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흑인만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린이 선교를 중심으로 현지 교회 교회 개척하고 협력 사역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 속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아웃리치를 가면서 예. 이제 그 외에 또 어린이 사역들을 이제 많이 했죠. 지금도 그러면 학교 사역 하시는 거예요? 교육사역? 아니요,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는 네. 이제 거의 학교 사역보다도 유치원을 또 개척했고요. 네.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 센터에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아, 예. 그냥 하나의 지역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교 센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그 예수사랑 선교교회가? 아, 거기가요. 그 네. 프리토리아가 그 도시인데 네. 거기에서 그 흑인 지역에서는 중심지인 네. 그 슈샹구베라고. 흑인 지역 중심이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요, 선교사님. 네. 네.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네. 네. 한 3살 그때서부터 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모교회가 제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 네. 모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장성교회라고 지금 그,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노량진에서? 네. 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교회에서 자라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3살 때면은 어머니가 업고 다녔죠. 부모님께서 업고 네. 다니셨겠어요.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네. 엄마는 정말 이렇게 결혼 전에 이렇게 신학까지 하시고 어머니가 정말 정말 그 열심히 정말 아주 뭐 교회 사역들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예. 분하고 그렇게 결혼. 하셔가지고 아니 신학 공부까지 하셨던 분이 어떻게 안 믿는 분하고 결혼을 하셨대?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때는 보면 너무 그
사역하신 분들이 전생들이 가난하셨대요. 아. 네. 그 아버지가 좀 부유했어요? 아버지 쪽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 때는 완전히 뭐 아주 뭐 그 벼슬 하셔가지고 99칸짜리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외할아버지가 그 선장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고 교육까지만 해서 이렇게 잘하시고 네 그리고 엄마가 결혼하실 때는 아버지도 그렇게 아주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교회 다니시겠다고 약속 약속만 하셨어요. 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말 못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댁은 믿음이 있었던 댁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그 증자 할머니 때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하고 그렇게 헌신된 그런 저기 신앙이셨다고. 증조 할머니. 네,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 대가 끊어진 거지 뭐 중간에. 그렇죠. 신랑이랑. 그러니까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하고 아버지 때 아주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복음이 없었습니다.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이거는 어머니가 네.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정도였었어요. 그랬구나. 애들만 교회를 보내고 신학까지 하셨던 분인데 제사 음식을 만드시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사 날이라든지 그런 그 뭐 설날이라든지 이런 때가 제일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아이들은 교회 나가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네, 아이들은 교회 나가게 하고 저는 어머니가 전 교회 안 가면은 맞았어요. 어머니는 또 어머니가 그 전에 신학하셨으니까 그 전도사역까지도 하신 거예요. 전도사.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라기보다는 학교도 다 마치지는 못하시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아주 뭐 최고의 열심으로 주일학교 교사부터 내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사역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만난 게. 제가요. 이제 그 목요일부터 유치원하고 또 정말 저는 내 교회만 아주 그냥 정말 바른 교회인 줄 알고 다른 교회는 관심도 없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유치원 교회 모범생이야. 모범생. 네. 교회 유치 그러니까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어요. 정말 뭐 그리고 주일날은 뭐 절대 어디 가는 법도 없고 그랬는데 그 유치원을 하면서 그 통합축 교회를 또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오토가다가 또 기장교회까지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맨날 우리가 부른받아 나선이 오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철회하고 그렇게 교회를 하는데 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우선 이제 새벽기도 그때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그 생일날이었었거든. 그래서 부른받아 나선이 하는데 뭐 서울에서 원주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때 가가지고서 제가 그 새벽에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예수님 그 요한복음 3장 3절 그 사람이 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거를 가르친 것대로 그러면 이제 거듭나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는 건데 그날따라 제가 하나님 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안 가르치고 싶어요. 난 그런 거짓말 교사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거듭난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 그냥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그날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영성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그렇게 제가 예수쟁이 소리까지 듣고 그랬는데 뭐 제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정말 야로 전하는 오늘 나는 정말 이 그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렇게 결단하는 야구가 같이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어디 기도원 가죠? 아니요. 그 저기 교회에서 제가 거기를 간 것도 실제로는 그 목사님 나는 어른 목회는 성공을 했는데 어린이 그 사역에 대해서 항상 부담이 갔었다고 그 저를 만나가지고 저 도와드리려고 간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 했는데 뭐 정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저 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영적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때 뒹구셨구나. 그때 정말 눈물 콧물
저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죄를 싫어하고 그렇게 모범적이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날은 제가 정말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네. 제가 이랬어요. 나 이렇게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그 천국이 어떨 때는 천국 이렇게 그 부흥 강사들이 천국을 갈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갈 수 있냐 그러면 손을 이렇게 제가 확실히 들지 못하고 이렇게 반만 들었던 누가 내가 교사고 이렇게 지도자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주 결단을 하고 난 거짓 교사 되고 싶지 않고 오늘 안 보여주시면 그때 혹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 제가 그때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제가 확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싶어요. 남한테 예. 배운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갑자기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 다 하신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은 죄래요. 그러고 제가 그 우리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근데 제가 예수님 손에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예수님 저 몰랐어요. 어머 정말 잘못했어. 저를 왜 저를 이렇게 저기 구원해 주셨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전 그렇게 완전히 그냥 정말 좀 극적인 체험을 했어요. 네. 예, 예, 예. 부르셨구나. 내가 너를 다 안다, 사랑한다.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네, 그렇게 하고서 그때 저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서 나서 제가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무 인자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저는 그러면서 너는 할 수가 없어요. 난 구원받은 거 이거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귀한 일을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미 너를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다. 부르셨다. 그날이 확실하게 그 음성을 그날이 들었습니다. 저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생일 선물 제대로 받으셨네요. 네. 성령 체험으로. 네.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한 가정에서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셔서 생일상까지도. 성 교사님 그러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럼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거를 선교사가 뭔 줄 아셨어요 그때? 그때 그렇게 잘 몰랐던 그걸 잘 모를 때예요 사실은. 근데 예? 과거로 돌아가면. 저기 78년도 빌리 그레임 목사님 오셨을 때 이미 그때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하셨다면서요. 그때 중학교 때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내가 어딘가 아프리카가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직접 가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전도가 교회로 인도하면 전도인 줄 알았죠. 교회 나오시라고 네네. 예수님 믿으라고. 저도 예수님을 그때는 몰랐던 건데. 자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88년도에 이제 신학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렇게 가가지고서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쇼카트에 미니스커트에 오일을 그 겨울에 눈 속에서 그냥 기도원에서 오일을 보내셨다고요? 네, 오일을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러 갔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신학교 가라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원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바로 가셨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바로 신학교 갔죠. 신학교 가서 이제 그때 저희 엄마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자세한 얘기를 누가 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 자식으로 있었어도 그런 상황이 쉽진 않았죠. 그러니까 총신대로 가셨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그때 어머니가 반대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쉽지 않았다는 게. 아이고 그때 그냥 그래 가서 좋은 신랑감이라 골라라고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까지는 왜냐하면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때 좋은 신랑 만나라
네, 그러셔가지고. 네. 네. 그때 당시 말씀 읽으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점 그 말씀. 네네. 네, 항상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나가란 얘기지. 그렇죠. 네. 그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네. 자, 이래서 이제 준비를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 체험까지 하게 하시고 그걸로도 모자라잖아요. 사실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까지 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주시는 말씀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너 나의 증인이 되라. 공부할 때요. 네. 그냥 이미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 예, 예.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었죠. 예. 신학교 다니실 때 그, 성령 충만해서 그 10일 동안에 200명을 전도하기로 말씀을 해놓고 300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주 이런 무브먼트가 그 운동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유치원 교사를 했었으니까 아는 엄마들 다 해가지고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100명을 했어요. 그냥 딱 나가니까 내가 아니고 200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네. 200명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교회 약속했죠. 그때서부터는 잠을 자는 건지 먹는 건지 이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거의 와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세수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전에 아무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그렇죠. 정류장이나 뭐 어디든지 닥친 대로 그래서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경우까지 했어요. 그럼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 200명 그때 이제 그 신학교 이제 풀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사람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어떡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 선교로 그렇게 준비하고 같이 갔던 그런 우리 신학생들까지도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제가 참 그 드라마틱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일본 선교를 하는데 너희는 당신은 우리는 그런 원수 우리는 잘한 게 없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면서 어떤 사람은 돈도 받고 그림도 주고 그 저는 일본에 가서 두 번 가서 관증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아프리카? 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가게 하실 줄 알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방 그렇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 준비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로마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때 그래서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내시? 근데 이제 이미 오빠 선교사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기도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저기 선교사 중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로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전장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남아공으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빠 가시고 먼저 가시고 뒤에 나중에 따라가셔서 그럼 오빠랑 같이 선교 활동을 같이 하셨겠네요. 초기에는 오빠는 이미 그 저기 선배 시녀고 저는 이제 뭐 거의 시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26년 전이에요, 그죠? 네. 26년 전에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를 처음 가갖고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난 뭐가 이렇게 뭐가 캄캄할 것 같아. 말이 통해 그렇다고 우호적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다는. 진짜 뭐라냐면 차이나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만져보고 막 도망가고. 그렇죠. 그들이 우리 볼 때 신기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거기 이제 그 신학교에 거기 들어가서. 저도 그 신학생들과 같이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서 이제 아웃리치 이렇게를 갔죠. 다니면서. 아웃리치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전도 사역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보여요? 그런데 아니 가면은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신학교 학생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가면 그냥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따라와요? 모이고, 교사였던 걸 아나?
네. 붙여주는 거죠. 어, 그렇게 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의 흑인 지역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네, 그런 그냥 땅바닥에서 이렇게 모욕고 놓고 뭐 교회도 없고.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실력으로. 네? 노래 가르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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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골목골목 다니면서 네. 그 저 그 아프리카 아이들 네. 어린 아이들한테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으셨어요? 어, 제수 우라따 바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좀. 제수 우라따 바나. 제수 우라따 바나. 네. 네. 이게 저거예요? 그 나라 그 부족어예요. 네. 쓰는 풍속어예요. 네. 토속어? 네. 예수님은 제수 우라따 바나. 바나. 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시네. 네. 네. 그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근데 거기 그때 그 아이들의 그 형편이 어땠어요?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 비참했어요. 학교 가는 경우 거의 없고. 학교는 거의 못 가고. 네. 학교는 거의 못 가고. 정말 16세가 돼서 그렇게 강간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나 정말 지금도 그렇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아가지고 알파벳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너무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1년 지나가지고 거의 85% 90%가 그 지역에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있다가 네, 약 1년 있다가 저도 그냥 너무 놀랐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냥 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뭐 교회란 형태는 없어요. 네. 교회란 형태는 없고 그냥 선교사님이 네. 그냥 어? 아이들 나무 사랑하니까 네. 나무 밑이나 뭐 어디든지 네. 모아서 이제 율동 가르치고 네. 그다음에 노래, 복음 전하고 네.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 아이들이 막 뭐 한 시간 두 시간 그런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저는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예.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주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전혀 없었고 예. 그렇게 이제 그 신학교에서 중심으로 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그 주일학교에 나왔던 애들 중에 오다가 그 깡패들이 그 아이들을 감금하고 뭐 선교가 아니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고. 오는 길에 납치당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냥 혹세를 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는데 예, 갔더니 예. 당신들에서 얘기를 얻고 큰 애들은 걸어서 갔지만 작은 애들은 그렇게 못 가고 위험하다.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보고 싶었대요. 예. 그러면서 여기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 창고. 자기네들이 그 가게를 하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 그 교회를 안 왔던 아이들 제가 왔던 애들은 이름을 알잖아. 네. 안 왔던 아이들은 이름을 모르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어머 내 이름을 빨리 적어주래. 이름을 안 적으면은 하나님이 저를 저주할 거래요. 근데 그때 그게 정말 뭔가 주님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아이들 그게 그래서 세워진 게 이제 예수 사랑 선교 교회. 네, 그렇게 교회. 해서 제가 하던 데에서 예.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더 먼 데서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통도 없으니까 그렇지. 신발도 없이 제일 멀리서 온 데가 얼마나 걸려서 와요? 2시간 걸려서 보내둘 수 있어요. 걸어서? 네, 걸었어요. 2시간 걸어와요? 어떤 엄마는 아기를 얻고 엄마가 와요. 엄마가 오고. 아, 어린 엄마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뭐 이제 열 대살 됐겠지.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제 그 교회가 예수랑 성교회가 개척이 된 곳은 네. 제가 그 신학교 거기 있었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숲이었어요. 숲이고 뭐 정말 무덤 자리 지금은. 이런 자리였었어요. 지금은. 무덤 자리. 네, 그러니까는 거기가 뭐 전혀 이런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아니었고요. 네. 근데 그 만델라 대통령 그 되면서 거기가 이제 신개발 지역으로 그래요? 되어진 곳이죠. 네. 근데 선교사님, 20년 전에 예수사랑 선교 교회가 세워질 그때 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네, 어떤 거예요? 특별히 거기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기독교 국가니까. 선교 교회로. 선교교회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로는 제수사랑 미션 처치 그렇거든요. 그때 그 우리 한국에서 온 세상 위하여 네네네.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조금만 해주실래요 지금 그럼? 네. 네네. 거기서는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어.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His heralds we proclaim Salvation to men everywhere In Jesus' blessed name And we who cannot go To perish tidings far We'll pray for those who take the wars And witness where we are We'll give, we'll pray We'll witness every day That the millions of the whole wide world May know our Savior's love 아 이 찬양을 예배 때마다 부르세요 요즘은? 네, 네. 저희는 항상 모일 때요 구역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 저는 말라이 잠비아 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찬양을 네,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네. 온 세상을 위하여? 네. 야, 근데 그래서 비전송이 된 거죠. 성 교사님, 네. 저기 성악 전공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네. 또 간증이 있어요. 네. 제가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5분 기도하면은 네. 5분도 못 하잖아요. 그러고서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그때 저는 완전히 그냥 그때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왜요? 이제 목을 못 쓸 거라고. 왜 그러니까 그 부르짖었을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목이 막혀버린 것이에요. 심폐결절 같은 거. 그렇지, 네, 그랬어요. 아, 예.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저는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새벽을 깨우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새벽에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천사로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 다 버리고 예. 그다음에 그 의사 보지 않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정말 좋으세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 그렇게 성악을 했냐고 음악을 전공해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음악 전공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항상 그 프레징 워시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여기서 예. 타다가 성 교사님 예. 그 예. 어려운 이제 예수사랑 선교교회 이제 26년 네. 선교에 교회는 이제 20년 됐어요. 네. 처음에는 파송교회가 있었습니까? 처음에요. 네, 네 파송교회 없으면은 그때 선교사로 가지 못했어요. 네. 그랬죠? 교회에서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파송교회가 없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2005년부터 네, 네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년 네. 됐네요. 파송교회 네. 없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파송교회가. 네. 근데 초창기 때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참 그 파송교회 아니죠 처음에 그 파송교회가 저기 다시 이제 또 협력교회가 파송교회가 됐어 그때 IMF가 될 때 선교사들 다 그때 철수하라 그랬을 때 어머 하나님 저는 이제 사역할 텐데요 그래서 그때 그 협력했던 그 준파송으로 협력했던 교회가 그렇죠. 20년 됐을 때 딱 IMF 시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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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파송교회 없이 교회 건축까지 네. 완공은 안 됐지만 네. 85% 교회 건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2005년부터 파송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됐습니다. 14년 됐잖아요. 네. 파송교회 없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게 너무 그 힘들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연로하신데도 네. 외식도 안 하시고 뭐 다 모아서 보내주시고 네,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제가 그 86년에 충신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영어로 패밀리 미션 가정 선교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저는 가정 선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선교사로 가정 선교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아프리카에서 다 선교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정말 최고의 후원자로 예.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이렇게 와서 누가 정말 정말 후원 무슨 식사를 하자 그러고 네, 옷을 사지 그럴 때 그걸 다 진짜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네 선교비로 최대한으로 아니 오늘 저 저희들이 방송국에서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녹화 준비하시느라고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메이크업실에서 머리 해드려 화장 해드려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소품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오늘 좀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 아까 저 분장실 쑥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아무것도 꾸민 게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비포 애프터 사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네. 오늘 선교사님께서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이런 메이크업을 봤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하셨는데요? 제가 14년 전에 했으니까. 결혼. 결혼을 예, 그 얘기 좀 네, 들려주세요. 네, 14년 전에 그것도 남편은 누구예요? 와, 남편은 보디가드시라면서요. 한프리 목사님이에요. 아, 보디가드 겸 목사님이세요? 아니, 그때는 그 네. 신학교에서 네. 우리 이제 말하자면 현지인이에요? 네? 아프리카 저기 잠비아. 잠비아 분이에요. 예, 잠비아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말하자면 여기 한국에서 네. 그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잠비아 주변 나라에서 남아공으로 네, 그 신학을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신학한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어? 신학교에서 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분이네. 어머. 아니 근데 야 잘생기셨다. 오. 근데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어려 저기, 보이세요. 제가요 교회 그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네. 정말 이렇게 어린이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청년들 뭐 정말 뭐 남자 어른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결혼하라고 교인들이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이 이제 그 교회 교족부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는 그런 웨스턴 영향을 받아서 예. 이렇게 결혼하면 남자 성으로 가요. 근데 거의 90% 5%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이 돼야 되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부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싱글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공에 그런 시니어 그런 목사님들을 찾고 있었어요. 네네네. 찾고 있었는데 결혼 상대로?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같이 이제 그때 목회하실 목회를 네. 같이 사역을 제가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지금 그 신학교에서 그때 한프리 목사님은 저를 그 신학교에서 있을 때 거기 우리가 선교 한국 선교센터가 여기 있었어요. 그 신학교 가까운데 그때 오빠 선교사 그때 중심으로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 신학생 이제 그 저기 한프리 목사님이 그때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치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에다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한프리 목사님이 특별히 또 제가 있는 그 선교센터에 거기서 그 거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하고 그 위험하니까. 신학생들이 자주 그 센터에 와가지고 우리가 네.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또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협력자 겸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겸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다 어떻게 결혼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그러면 우리 여기 그 한프리 목사님 여기를 이제 그 저 예. 사역하는데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와가 도와주고 있었죠. 도와주고서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교회 성도들도 우리 다른 목사님 필요 없다고 한프리 목사님은 된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데 한프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저기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주위 분들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 저도 놀랬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네. 저를 죽여버린다 그러고 당신들도 죽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오셨다면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마침 이제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버지도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저는 몰랐어요. 아 지키려고. 네, 지키려고. 아니, 네, 그거는 몰랐어요. 선교. 근데 저는 이제 잘 됐다. 마침 이제 네 그렇게 선교 건축할 때 그래도 결혼, 남자 어른이 있으면 좋잖아요. 결혼 막으려고 오셨구나. 네. 자 선교사님 예수 사랑 선교교회 20주년으로 이제 네. 이제 후기 사역을 준비 중이시라 그래요? 네. 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우선 저희가 항상 성령 충만한 네.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이렇게 주신 그 한프리 목사님과 이게 아프리카에 보니까 이 선교의 그런 그 비전에 대해서 네. 이해하기가 많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선교의 그런 그 비전으로 이렇게 남편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항상 깨어서 예.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 그 교회 부지 또 이런 그런 건축하기까지 또 여러 모습으로 협력해 주신 그런 분들한테 참 그 감사
하고 네. 또 이 앞으로 후기 사역을 하는데 제가 유치원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선교, 선교 학교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성 치유 네. 센터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선교센터 네, 이런 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 가서 이게 아프리카는 이렇게 그 다른 나라를 가서 전도하면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으로 완전히 정말 자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 정말 그 천국의 예. 그런 소망 나누는 이런 그 그런 그 비전. 네. 네. 그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89이라 그러셨어요. 아, 네. 그리고 네. 혼자 계시고 네. 남편 이제 아버지도 천국 가신 지 7년 네. 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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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자녀가 다 선교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자 계시는데 기도로 네. 그리고 또 정말 옷도 하나 안 사 입으시고 물질로도 네. 후원하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셨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예. 일반적인 89세의 그 어르신이라면 여기서 손자 손녀랑 자녀분들이랑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접받고 네.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생애를 어머니도 다 하나님께 네. 드린 거예요. 아, 그 네. 어머니를 생각하실 때마다 또 마음에 우리 선교사님의 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께 정말 속 깊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시고 싶은 엄마. 자 여기 보시고 여기 불러 예. 불러보시고. 예. 네. 네. 어머니께. 사랑하는 엄마. 저는 그 엄마를 통해서 제가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그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의 선교사로 끝까지 정말 어려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참 선교사로의 그 삶을 이제까지 그렇게 살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눈물과 정말 기도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전 너무 불효자 같아요. 그치 우리는 엄마 천국이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그 상급 주실 거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남은 여생 더 기쁘게 저 너무나 가난한 선교사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더 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이제 감사의 기쁜 그런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는 그 시간까지 엄마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아프리카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6년간 지금 네.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한희수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깊은 은혜 나눴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면서 네.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쭉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 게 후원교회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예, 참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게 정말 지금 많이 부어줘야 될 시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선교가 준비가 되려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려면 물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질도 가지만은 또 기도 후원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네. 정말 주 안에서 올곧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부모님이 이제 89세, 아버님은 천국 가시고 부모님들이 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도울 때죠. 네. 네. 여러분 기도로 한희수 선교사님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라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